오늘 명절인데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집에서 다 차례 지내셨어요? 예. 저가 여기 오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의정부에서 여기 오는데 오늘 차가 막혀가지고 잘못하면 못 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뵈니까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자, 오늘 우리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변희재 대표와 함께 우리 공화당과 함께 또 우리 태극기 광장에서 우리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역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위대한 태극기 집회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공화당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관문이다.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태극기 세력은 다 같이 모여야 된다. 태극기 세력이 모이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 있다. 동의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문재인을 끌어내리자. 두 번째는 그것은 제가 반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공이다. 공산주의자를 끌어내리자. 대한민국에서 박멸하자. 그것이 반공입니다. 세 번째는 반탄입니다. 탄핵은 무효다. 탄핵은 원천무효일 뿐만 아니라 뇌물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으로부터 끌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구출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으로 이 태극기 세력들이 이것을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은 우리가 같이 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변희재가 이쁘다, 홍문정님이 이쁘다, 밉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저기 있는 전목사님이 밉다, 이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앞에 서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이 역사적인 순간 가장 중요한 이 세계를 잊지 않는 사람들은 다 태극기 세력이고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세력이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뭉쳐야 될 세력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 공화당 여러분들이 변희재 대표와 함께 같이 집회도 하고 그리고 같이 행진도 하고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전번주처럼 전 목사님 집회 우리가 다 같이 우리 공화당 집회로 들어가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가수 애국가수와 함께 노래하고 또 그분들에게 우리 공화당이 어떻게 대한민국 태극기 광장에서 무엇을 외쳐왔는가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뭉쳐서 이번에 역사전쟁 우리 혁명군이 이 땅에서 빨갱이들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을 회복할 것인가 목이 터져라 같이 외칠 것이고 우리는 하나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의 선봉 세력이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구출할 세력이다. 우리가 목숨 바쳐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이 시점 역사적 시점에 우리가 지키겠다고 앞장서서 나아갈 때 모든 태극기 세력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며 우리는 기필코 이 역사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적군은 그렇다 칩시다. 4월 15일 우리 적군은 그렇다 칩시다. 더불어민주당이니 정의당이니 하는 걸 보니까 도저히 대한민국을 더 저 종북이니 지섭하니 공산주의자니 하는 놈들이 대한민국 고려연방제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명확하나요. 그래서 그놈들은 우리가 척결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빼부셔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펴보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우리 혁명군에 합류시켜서 우리와 함께 보수우파 전쟁을 해야 될 지금 이른바 무슨 당이죠? 잊어버렸어. 제가 얼마 전에 탈당했는데 잊어버렸어. 자유한국당 모습을 살펴보면 참말로 유승민이 데려다가 뭘 하려고 그러는지 아직도 탄핵 세력들이 득실득실한데 그들과 함께 보수 우파 전쟁을 하겠다고 난리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보수파 국민들이 그들을 믿고 쫓아갑니까? 보수파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그들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명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날 여기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이 터져라. 여러분 우리 함께 모입시다. 힘을 합칩시다. 위대한 역사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것을 바쳐 이 전쟁에 이기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혁명과업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어깨를 딱 펴세요.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세요. 눈을 보라리라는 얘기는 아니죠. 눈을 딱 똑바로 뜨세요. 어깨를 딱 펴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대한민국 역사 속으로 전진에 들어갈 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 정말 잘하고 있다. 너희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공화당 우리 태국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만민공정의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합쳐서 이 위대한 역사 전쟁을 꼭 승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셨어요? 만민공정의 여러분 아셨습니까?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아셨습니까? 네. 공론정이 좋다 싫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변희재 대표가 싫다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우스님이 좋다 싫다 저 전 목사님이 싫다 좋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건 대대한 도도한 우리 태국계의 역사는 태국계의 혁명군은 제가 말하는 지큰 역사의 흐름에 동참할 것이고 보수파 전쟁에 동참할 것이고 그들은 우리와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 전쟁을 이겨낼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울역에서 공화당 집회할 때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싫어해. 왜냐면 마지막이라고 그러고 무지하게 길게 돼.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위대한 혁명전쟁의 총대장을 박근혜 대통령으로 모시고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연설 잘하고 아무리 멋져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4.15 총선에 우리의 대장이고 우리의 역사 전쟁의 대장이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수작을 떨 건 안 돼. 박근혜 대통령 나는 무슨 박바가 아니다. 어디 태극기 세력들이 무슨 대통령만 좋아하는 게 아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4.15 총선은 대통령 탄핵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헌정 중단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옥중에서 억울하게 우리 대한민국에 탄핵돼서 억울하게 감옥에 계신 대통령께서 우리와 함께 옥중 투쟁을 지금 벌써 천일을 훌쩍 넘기셨어요. 이번 구정에는 어떻게 대통령께서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 어쩌겠다 저 청와대에 있던 놈들이 까불고 이제 뭐 다음에는 대통령께서 어떻게 사면 될 것이다 저희들한테 벨벨 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여기 소가 나고 막 같지는 않죠. 그러나 그런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우리가 언제 대통령을 빨리 뵐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피켓 들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저 홍문정인 잊어버려도 돼요. 우리 변희재 대표는 죄송합니다. 잊어버려도 돼요.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계사에 전진하는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고 나가고 있었는데 이 공산주의자 종북 빨갱이 이놈들이 대통령을
헌정 중단을 시켜가면서 거짓말과 괴물로 대통령을 끌어내린 우리 역사에 있어서 정말 기록될 참혹한 역사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앞으로 내세우고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이 위대한 혁명전쟁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대통령을 모시고 이 위대한 전쟁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전번에 공화당 집회할 때 정광훈 목사 오셨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잘못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 했던 얘기들 혹시 와전된 것 있거나 자기가 자기 마음을 제대로 표현 못한 것 있으면 여러분 태극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을 상하겠으면 잘못했다. 그래서 이거 탄핵 무효 이렇게 들고 서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렇게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해 주자고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탄핵 일곱 마리 탄핵을 주도했던 그런 주도 앞장서서 주도했던 사람들 그런 건 그런 사람들도 정말 대통령 앞에 그리고 태극기 여러분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용서하실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모르고 했던 탄핵을 모르고 했던 사람 그리고 촛불 쿠데타에 참여했으나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못했던 무고한 많은 백성들이 이제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받아줍시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께서 받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전진하라는 신호 이제 우리에게 승리하라는 신호 돌격하라는 신호 이제는 때가 일렀으니 우리가 성공할 것이다. 시점이 이 시점이다 할 때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모여있는 모든 태극기 세력들을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인도하고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위대한 혁명국과 함께 이 역사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봐도 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 이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전부 다 우리 편입니다. 전부 다 여러분이 선보이고 여러분이 대장이고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나가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수처럼 보이나 여러분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태극기 광장을 여러분들이 주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앞장서서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혁명전쟁의 하루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